안녕하십니까. 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2주차 2차시입니다. 자, 이제 행렬식에서 시작을 하죠. 이번 주에는 행렬식, 그리고 행렬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용어로 여인자 또 수반 행렬을 이해해야 되고, 그 후에 1차 독립, 1차 종속을 정의하여 그로부터 기저, 베이스, 또 차원, 디멘전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벡터공간의 부분집합이 스스로 벡터공간이 되는 부분공간, 서브스페이스, 그리고 AX equal B의 해집합들, 그리고 AX equal 0의 해공간에 대해서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행렬의 0공간, 행공간, 열공간을 정의합니다. 이 중에서 행렬의 0공간이 AX equal 0의 해공간과 일치한다는 것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의 랭크, 그리고 행렬의 널리티까지 이번 차시에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본 강의에서 정의, 용어, 기호를 학습하고, 그것을 그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브젝트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학습하시면서, 그러면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건 손으로, 그리고 복잡한 것은 코드를 활용하여 계산하고 또 시각화하면서 진도를 나가면, 이번 학기가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 크게 나누면 선형대수학, 또 미적분학, 그리고 통계학 분야가 되는데, 그것 모두, 그 세 과목 모두를 짧은 시간, 네, 다 학습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하여, 그래서 SVD, 또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그리고 PCA를 이해한 후에 마지막 두 주에 인공지능, 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수학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또 실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행렬식 시작하죠. 행렬식. 행렬식. 행렬식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환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치환은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배운 퍼뮤테이션, 순열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자연수 집합 S에서 자기 자신으로의 1대1 대응함수, 1-to-1 코레스폰던스 펑션이 되는데, 즉 1은 요 함수 시그마라는 그 치환 함수에 의해서 1은 시그마 오브 1으로, 2는 시그마 오브 2로, n은 시그마 오브 n으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길게 쓰는 거니까, 쓰는 대신에 간단히 줄여서 1은 I1으로, 2는 I2로, N은 IN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요 지금 그 아웃풋이 1부터 N이 IN, I2, IN으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얼만큼 될까요? 1이 N개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으니까 N개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고, 2는 그 이미지가 하나를 앞에서 뺐으니까 N-1개의 가능성이 있고, 갈 자리가 있고, 3은 그 앞에 두 개를 뺐으니까 N-2개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N 곱하기 N-1 곱하기 따따따 해서 1까지 N-factorial개의 그 치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뮤테이션, 그 S상에서 퍼뮤테이션의 전체 개수는 N-factorial 되겠습니다. 1대1 대응함수가 n-factorial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 요 S집합상에서의 모든 치환의 집합을 우리는 보통 SN이라고 얘기합니다. SN집합, 그 함수들의 집합의 개수는, 카디널리티는 n-factorial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반전을 정의합니다. 그럼 치환, 그 치환들은 1, 2, 3, 4, n을 이렇게 재배열한 거니까, 거기에 순서가 바뀐 게 이제 그 몇 개 있냐는 거로 우리가 그 치환을 구분하는데, 클래시파이 하는데 둘로. 자, 먼저 이 1, 그 1, 2, 3, 4, n이 이미지, 즉 뭐 i1, i2, in 또는 j1, j2, jn 이라는 치환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요 치환
에서는 에서 이 결국은 자연수들을 재배치해 놓은 거잖아요. 이때 큰 자연수가 작은 자연수보다 더 왼쪽에 나타나면 그게 인버전이 반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4하고 2가 크기가 더 큰 숫자가 앞에 있으니까 하나의 반전이고 4하고 3이 또 순서가 달리 있으니까 이게 또 하나의 반전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반전을 여기서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의 치환에서 반전 있는 개수를 다 찾아서 그 개수의 총 개수가 짝수면 그 치환은 이 함수는 우치환, 짝치환이라고 하고 이 개수가 홀수면 홀치환, 오드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5, 이 5 팩토리아의 치환 중에 있는 하나의 치환 5, 1, 2, 4, 3의 반전의 총수를 구해서 그것이 이 치환이 짝치환인지 홀치환인지 이븐 퍼뮤테이션인지 오드 퍼뮤테이션인지를 결정해 보지요. 이게 손으로 한다면 이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돼서 그래서 이게 귀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만들었으니까 코드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5, 1, 2, 4, 3의 인버전이 몇 개냐? 그 인버전을 다 찾아라. 그래서 프린트를 해라 하고 명령을 줬죠. 그리고 그 인버전들의 개수 퍼뮤테이션을 주고 that number of inversion 하고 parenthesis를 주면은 이게 여기서 있었던 인버전의 개수를 구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퍼뮤테이션 요것이 is even 하고 물어봤죠. is even 하고 parenthesis를 줬죠. 이게 그럼 even permutation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프린터라고 한 대로 반전이 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반전이 있었다 하고 쭉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라고 2가 바뀌었고 2라고 3이 바뀌었고 2라고 4가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그 반전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그래서 이 다섯 개 반전이 있다. 그럼 다섯 개면 그게 오드죠. 홀수죠. 그러니까 이븐 퍼뮤테이션으로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건 이븐 퍼뮤테이션이 아니다. 그 답이 나오죠. 실제 그거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퍼뮤테이션 반전 리스트업을 먼저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저기 반전이 1과 2가 바뀌었고 1과 3이 바뀌었고 등등 그래서 총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이게 이븐 퍼뮤테이션이 아니라 이건 오드 퍼뮤테이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이걸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별로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누가 퍼뮤테이션을 주고 그것이 이븐 퍼뮤테이션이냐 오드 퍼뮤테이션이냐 또는 반전의 개수가 몇 개냐 하면 이 명령어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 이제 그 저기 이븐 퍼뮤테이션 오드 퍼뮤테이션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정의하죠. 그걸 시그니처 펑션, 부호화 함수라고 하는데 SN의 각 치환을, 각 퍼뮤테이션을 여기 n 팩토리알계의 원소가 있는 요 SN 집합이죠. 퍼뮤테이션들의 집합을 1로 또는 마이너스 1로 보내는 함수 요 두 개의 값 중에 하나로 보내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SGN, 시그니처 펑션으로. 그래서 SGN 오브 시그마가 만약 시그마가 이븐 퍼뮤테이션이면 플러스 1이란 아웃풋을 주고 만약에 시그마가 오드 퍼뮤테이션이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란 아웃풋을 주도록 함수를 정의하면 그 시그니처 펑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디터미넌트는 행렬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A의 행렬식을 디터미넌트 오브 A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디터미넌트 오브 A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A의 1 시그마 오브 1, A의 2 시그마 오브 2 그래서 2의 이미지, N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A의 그 요 A of 1 시그마 오브 1 곱하기 2 시그마 오브 2 해서 N 시그마 오브 N을 다 곱합니다. 거기다 그 시그마에 대응하는 시그니처 펑션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오드냐 이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걸 부호를 곱해준 거를 그런 것들을 다 더합니다. 몇 개죠? 그 시그마가 SN계 SN 안에 있는 모든 거니까 N 팩토리알계죠. 이걸 N 팩토리알계
것들을 다그 구해서, 그래서 이 모든 초이스, 이 말은 한 행, 한 열에서 하나씩 골라서 그래서 다 곱한 것들이란 소리입니다. 거기다가 그거에 대응하는 부호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주고 그것들을 다, 그 n 팩토리얼기를 다 더하면 그것을 디터미넌트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클래식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이 작을 때는 예를 들어 1차 정사각 행렬일 경우에는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플하게 그 A가 그리고 아무것도 고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로 인버전이 제로니까 이븐이 되고 그래서 플러스 1을 줘서 그래서 디터미넌트 오브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죠. 두 개일 때는 투 팩토리얼이니까 두개 항만 있죠. 그래서 하나는 이븐, 하나는 오드 퍼뮤테이션이 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뭐세 개일 때는 3 팩토리얼이니까 3차 행렬일 때는 그러면 그 여섯 개가 있죠. 여섯 개 항들을 다 사인을 세 개는 이븐, 세 개는 오드 퍼뮤테이션이라서 그 여섯 개그요 항들을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세 개는 플러스 사인, 세 개는 마이너스 사인이 있고 그래서 행렬식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네 개, 다섯 개, 뭐 여섯 개, 그럼 6 팩토리얼, 뭐10 팩토리얼 되면 벌써 엄청나게 크게 돼서 손으로는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서 제가 이제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행렬. 그래서 행렬의 그이 의미는 뭐냐면 행렬의 행과 열에서 중복됨 없이 딱 하나씩 뽑아서 그래서 다 그걸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에 대응하는 치환에 부호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붙인 것들 그것들을 이제 몇 개를 이걸 찾게 되냐면 n 팩토리얼게만큼 찾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더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3차 행렬인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3차 행렬이 이렇게 있으면 3차 행렬은 이렇게 1, 2, 3, 마이너스 4, 5, 6, 7, 8, 마이너스 8, 9라는 행렬이 있을 때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B 다 디터미넌트 를 명령을 주면 그러면 이렇게 요그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바로 쉽게 240이라고 구해지죠. 240이라고 구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에 정그그정그 저것을 손으로 다 하는 그 과정을 이 명령에 담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행렬식을 구할 때이 디터미넌트를 주는 것은 아, 저 과정을 요 명령어가 동시에 수행해서 이제 얻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더그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한번 직접 구해 볼까요? A가 2 by 2 행렬인 경우에는 치환이 2 팩토리얼 두 개가 있죠. 그 1, 2, 1을 원을 투로 보내는 그 치환과 또 투를 원으로 보내는 그런 치환 두 개를 그러니까 이것은 원을 원으로 투를 투로 보내는 치환이고 요거는 원을 투로 요거는 투를 원으로 보내는 그런 치환입니다. 요게 I1, I2, 요게 I1, I2니까 원을 I1으로 투를 I2로 요거는 원을 I1 투로 투를 I2, 2, 1으로 보내는, 요런, 요게 그 치환의 두 개인데, 그러니까 1, 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똑같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데, 요거는 반전이 없었으니까, 1은 1로 갔고, 2는 2로 갔으니까, 그대로 반전이 없으니까,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 1은 사인이 1이고, 즉, 시그니처 오브 시그마 2는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건 1, 2가 반전이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A22에다가 플러스 1. 여기는 A12 곱하기 A21에 마이너스를 준 이런 모양이 되죠. 이게 그림으로 이해하면 A11, A22에는 플러스 사인을 주고 A12 곱하기 A21에는 마이너스 사인을 준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우리가 세러스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세러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행렬 구할 때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요쪽 두 개를 곱해서 플러스 앞에 써주고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행렬을 주고 구해보면 똑같이 답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행렬일 땐 그럼 어떠냐? 3차 행렬일 때는 3 팩토리얼 6개 성분이 있죠.
여섯 개 팩토리. 시그마부터 시그마 6까지. 그걸 실제로 배열하면 1, 2, 3을 재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이해해도 되니까 1, 2, 3을 재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러면 여기에서 반전이 몇개 있냐를 보면 여기는 반전이 하나도 없고 여기는 1은 1로 2는 2는 3을 3으로 보낸 거니까 요거는 반전이 몇 개가 있나요?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개가 있네.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반전이 이제 짝수게 있고 뭐등 해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시그마 원, 투, 쓰리, 포는 쓰는 요거는 아 요거 요세 개는 반전이 짝수개만큼씩 있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는 두개 있고 그리고 여기도 두개 있고 여기는 그 반전이 홀수개 요세 개는 반전이 한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고 여기는 하나 둘세 개가 있고 그래서 홀수개 그래서 요세 개는 오드 퍼뮤테이션이고 요게 세 개는 이븐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여기 A11 A22, A3는 곱한 건 플러스고 A12, A23, A31 곱한 거는 플러스 사인이고 A13, A21, A32인 요건 요세 개는 플러스 사인들을 갖게 되고 요 나머지 세 개, 여기는 A11, A23, A32 한 것은 마이너스. 그래서 같은 식으로 세 개는 마이너스가 돼서 요렇게 써주면 요게 바로 디터미넌트가 되는 거죠. 이거 세러스 방법이라 그러는데 이 세러스는 이거 요세 개인 경우에는 생렬 세 개를 이렇게 생렬 세 로우를 이렇게 써놓고 생렬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A11 요쪽 첫 번째 컬럼에 두 개, 또 요쪽 세 번째 컬럼에 두 개를 요 왼쪽에 써놓은 다음에 요렇게 세 개를 곱한 거가 앞에 세 개니까 요건 플러스 사인을 주고 요렇게 세 개를 곱한 거는 오드 퍼뮤테이션이니까 마이너스를 주자. 그래서 여기 3차 행렬인 경우에 디터미넌트는 요렇게 구할 수 있게끔 쉽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아주 2차, 3차는 그냥 뭐 정의를 하나씩 따라가지 않고도 그냥 요 그림 그려서 바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이 방법이 4차, 5차도 다 적용된다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4차가 되면 벌써 4 팩토리알 24가 되죠. 요게 그게 4차를 그려서는 24개를 찾아 이렇게 이 방법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이상의 행렬에 대해서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코드를 이용해야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거는 뭐 a 다 디터미넌트 파렌테시스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항상 디터미넌트는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구하는 방법을 그게 그 코드 DET 명령어가 다 담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행렬식의 성질, 행렬식 성질 이제 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역행렬을 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싱귤라리티 디컴포지션을 하고 하려면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뭐 증명을 하거나 하는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속 질문해서 이해할 때까지 저기 talk about mathematics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되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쭉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행렬식 성질. A가 가역 행렬일 필요 충분 조건. 디터미넌트가 0이기만 하면 인버터블 매트릭스다. 행렬이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 디터미넌트가 0만 아니면 항상 인버터블 매트릭스다. 역행렬이 존재하다. 그리고 두 행렬 AB가 정사각 행렬이면 A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하고 항상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또 A가 가역 행렬이면 A의 디터미넌트는 0이 아니고 그리고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는 1 over A 디터미넌트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팩트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팩트들이고 뭐 이거 증명도 굉장히 간단한데 뭐 그거보다도 여러분들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시켜주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내가 랜덤하게 3x3 행렬들을 유리수상에서 만들어내서 A, B를 곱한 거 행렬을 AB라고 하고 그 AB의
것을 구해가지고 그 구한 것과 A의 디터미넌트와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곱한 것, 요 두 개가 이제 같은지를 한번 실제로 랜덤하게 해서 여러 번 해보면 그러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또 디터미넌트도 한번 구해보고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인버터블이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행렬이 인버터블이냐 물어보면 이 디터미넌트를 구한 것으로부터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비교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A가 인버터블이면 그러면 인버스 행렬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라. 그래서 인버스 행렬의 디터미넌트도 구해라. 그래서 그 원 오버 그 디터미넌트 오브 A와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서 그 둘이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죠? 이렇게 명령어를 주어서 주고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보실까요? 그래서 랜덤하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A, B를 구해서 A, B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A의 디터미넌트 곱하기 B의 디터미넌트가 같은지 확인해 보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프린트아웃하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인버터블이라고 얘기해 물어보는 것에 yes가 답이 나오고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면 여기 no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성질을 확인 그 인버스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 over determinant of A하고 같다고 것을 정말 확인해 보는 것을 요 랜덤 매트릭스로 요게 3차 때도 되고 4차 때, 5차 때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그러면 9, 7, else 아, 요게 띄어쓰기가 문제구나. 여기서 이게 이게 PDF에서니까 요 띄어쓰기가 띄어쓰기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였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랜덤 매트릭스를 했더니 A하고 B 이 랜덤하게 행렬을 골랐는데 요 랜덤한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AB의 디터미넌트하고 A의 디터미넌트고 B의 디터미넌트를 랜덤하게 만든 행렬에서 추루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 랜덤하게 만든 행렬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인버터블하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인버터블이니까 A의 인버스의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존재하고 그러니까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가 있죠. 그걸 구한 거하고 A의 디터미넌트의 인버스하고 같으냐고 물어보니까 추루가 나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여러 번 해봐도 그 만든 이 경우에는 A가 디터미넌트가 0인 행렬을 주니까 A가 인버터블하지 않다고 나왔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도 구할 필요가 없었고 해서 뒷부분 답이 안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항상 이 팩트들 아까 말씀드린 그 팩트들이 제로인 걸 저기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다가 뭐 명령어로 프린트 A 그리고 프린트 B를 예를 들어서 주고 그리고 확인해 보면 A 행렬, B 행렬 이렇게 만들어지고 계속 확인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3차가 아니라 4차 행렬일 때 또는 5차 행렬일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다 같은 행렬들이 같은 식으로 4차 행렬일 때도 4차 행렬 A와 4차 행렬 B에 대해서 위에 성질들이 다 만족한다는 걸 확인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 다 실제로 구해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만약 A를 이렇게 주고 B를 이렇게 준다면 그러면 위의 성질에서 이게 같고 A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고 그러고 A 인버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이거의 1 오버 2분의 3이니까 그럼 3분의 2가 될 것이고 그것이 디터미넌트 오브 A 분의 1하고 똑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4차 행렬이어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코드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그 라지 사이즈 매트릭스의 경우에 대해서도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을 뿐더러 디터미넌트의 성질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실들이 다 성립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 뭐 를 가지고 그럼 행렬을 배웠으니까 이제 행렬식을 배웠고 행렬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정의하기 위해서 또 이게 그 중요한 그런 용어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쭉 한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이제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실 때 이런 용어들이 이제 부분 부분 쓰이니까 그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충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시고 어떻게 구한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 A의 I행과 J행을 제거해서 만든 부분 행렬을 우리가 이렇게 A of IJ, I하고 J를 딜리트한다. 그때 가로를 이렇게 써서 부분 행렬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N-1 by N-1 행렬이죠. 사이즈가 하나씩 줄어들죠. 그러면 요 부분 행렬을 그 부분 행렬의 디터미넌트 요 A of IJ, I번째 로우와 J번째 로우를 딜리트한 A 행렬에서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MIJ라고 쓰고 요것을 마이너 소행렬식 즉 A의 그 AIJ 성분에 대한 소행렬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이너에다가 요 디터미넌트에다가 요 마이너에다가 마이너스 1배 i 플러스 j승을 곱해준 것을 우리가 코팩터, a의 ij에 대한 코팩터, 여인자라고 합니다. 코팩터. 요 코팩터.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제는 3차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a의 a11, 요첫 번째 성분, 3에 대한 소행렬식, 마이너와 코팩터를 구하라. 그러면 요 a11 성분에 대한 소행렬식은 요 a행렬에서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컬럼을 딜리트한 요 2차 행렬이 되죠. 요 2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간 쉽게 구할 세러스 방법에 의해서 5, 8, 40 마이너스 4, 6, 24 하면 16이 되죠. 24에서 요 40에서 24를 뺐으니까 16이 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행렬식 마이너가 되고 요 마이너에다가 부호를 마이너스 1에 원원 성분이니까 1 플러스 1, 즉 제곱하면은 1이 되니까 를 곱해주면 그러면 1 곱하기 M11이 돼서 1 곱하기 16, 즉 16이 되네요. 그래서 캐피탈 A11, 즉코 A 리들 A11에 대한 행렬 A의 코팩터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요것도 다 코드를 이용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개수가 생각해 보세요. 행렬이 그 10차 행렬이면 벌써 100개를 이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9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몇 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100개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1000개면은 만 개를, 아니, 그 100개면 만 개를, 100 by 100 행렬이면은 벌써 성분이 만 개가 되니까, 이게 만 개, 이 마이 코팩터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손으로는 되게 이거 안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코드를 이용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여인자를 제가 소개했으면 다음에 수반행렬 우리가 애주게이트라고도 얘기하고 또 클래시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는 애주게이트라고 얘기합시다. 수반행렬. 행렬 A의 수반행렬이라는 것 이란 adjunct of A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러고 이게 뭐냐면 요 마이너들을 다 구했죠. 이제 그요 코팩터들을 다 구했죠. 캐피털 A of IJ를 그러면 A의 원원은 여기에 그리고 원투는 요 로우가 아니라 요 컬럼 두 번째 A의 원에는 요첫 번째 컬럼의 맨 아래쪽에 그리고 A의 투원은 요두 번째 컬럼의 첫 번째 이렇게 A의 투트는 두 번째 컬럼의 두 번째, 그리고 A의 투에는 두 번째 컬럼의 N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로우가 아니라 이 컬럼으로 배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IJ를 이제 그 로우로 배웠으니까 만약에 로우로 그냥 쭉 배열을 배운 대로 그 우리가 원래 그 리들 IJ가 있는 자리에다 놓는다면 거기다 트랜스포즈를 취해주기만 하면은 전체 행렬은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요 표현이 더 여러분한테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Adjugate of A는 요 코팩터 AIJ를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주 간단해지죠. 여러분들이 코팩터를 구하는 코드를 하나 짜기만 하면 그 코팩터들을 N팩토리알게 N제곱게 다 구해라. 그래서 행렬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줘라. 그러면 바로 에즈 게이트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에즈 게이트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그리고 그 성질이 뭔지를 이제 보시면 그러면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가역 행렬일 때 A의 역행렬이 바로 그 에즈 게이트를 이용해서 정의됩니다. 이렇게 에즈 게이트. 실제로 에즈 게이트를 구하면 A, B, C, D일 때 이 A, B, C, D가 요렇게 A, B, C, D 그 에즈 게이트 오브 A는 그 코팩터들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요런 행렬의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AD-BC가 되고요. 그러니까 A 인버스는 1 오브 AD-BC 곱하기 요 행렬이 되는 겁니다. 3차 행렬일 때는 이게 이제 9개 성분이 되고 4차 행렬일 때는 이제 4바에서 24, 4사 16개의 성분들이 있는 게 되겠죠. 디터미넌트 구하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다가 양변에 그 저기 A를 곱해주면 그러면 여기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고 그리고 A는 이쪽으로 옮겨가서 A 곱하기 에듀게이트 오브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오브 A를 양변에 곱해주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앞에 곱해지는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어도 요식은 성립표입니다. 근데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역행렬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요식을 잘 풀었으면 바로 요런 라플라스의 코팩트 익스펜션이라는 그런 그 성질을 얻게 됩니다. 이게 행렬 A는 이렇게 I행에 대한 여인자 전개로도 구할 수 있고 J 열에 대한 컬럼에 대한 여인자 전개로도 구할 수 있다는 식을 얻게 됩니다. 요 식에서 다 유도됩니다. 요거 보이는 건 뭐 이게 여러분들이 A는 가지고 있고 에듀게이트 오브 A도 구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 오브 A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그 양변을 구해서 비교해보면 항상 성립합니다. 행렬이 가역 행렬이건 비가역 행렬이건 이 여인자 전개 언제나 성립합니다. 거기서 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요 성질을 이용해서 역행렬 한번 구해볼까요?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A의 역행렬은 아주 쉽죠. 행렬 A를 이렇게 구해주고 행렬 A를 이렇게 구해주고 A를 주고 디터미넌트를 구해라. 또 에듀게이트를 구해라. A.에듀게이트 오브 parenthesis 구하고 그 다음에 A의 인버스를 구해라. 그러면 1 오버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에듀게이트 오브 A죠. 그걸 구하라. 그리고 실제로 A.인버스 parenthesis 요 그 A.인버스 가로라는 명령을 줘서 인버스를 구해서 이렇게 구한 인버스와 이렇게 구한 인버스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보다시피 자 행렬 A를 주고 디터미넌트 구하라 그랬죠. 그리고 수반 행렬 에듀게이트 오브 A를 구하라 그랬죠. A.에듀게이트 가로로 그래서 A의 역행렬을 그러면 요걸 구했으니까 A의 역행렬이 뭐죠? 이거잖아요. 1 오브 디터미넌트 A 곱하기 에듀게이트 오브 A잖아요. 이렇게 구했어요. 그 구한 것을 요 바로 그냥 A의 인버스를 구한 명령어로 구한 것하고 그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의 인버스를 그 위에 식으로 공식으로 구한 건 이거고 이전에 그 우리가 인버스를 구하는 직접 명령어를 쓴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을 사실 하나의 명령어로 고쳐놓은 게 이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 근데 실제로는 이 과정을 다 명령어로 써서 하면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이게 계속 n 제곱개만큼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팩토리알개만큼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점점 계산이 느려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요렇게 구하는 거는 요거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적용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그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인버스를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데 요 과정을 거쳐서 구하는데 공식에 맞춰서 그러면 언제나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코딩한 것이 A.인버스 가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성질들을 몇 가지 보면 치환 시그마 안에 이미 시그마에 이제 그 I1, I2, I3, IN이 있는데 거기서 두 숫자를 I 그
이렇게 서로 아이 바꿔준다면 그러면 그 치환의 사인이 바뀐다는 이런 팩트가 있고요. 요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요 팩트가 있음으로서 요 팩트를 이용해서 그 이제 그 디터미넌트의 아래 성질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A의 디터미넌트와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항상 같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또 행렬 A의 두 행을 서로 바꾸면 그 결과는 디터미넌트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또 A의 두 행이 일치하면 같은 행, 같은 값을 갖는 행이 두 개 존재하면 그러면 디터미넌트는 항상 0이다. 또 한 행의 성분이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이건 뭐 쉽죠. 왜냐하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겹치지 않게 하나씩 뽑는데 그 N개 뽑을 때 언제나 그러면 0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0을 다 곱했으니까 그 각 항이 다 0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다 0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거기에 절반의 플러스 사인, 절반의 마이너스 사인 하더라도 다 0을 더하거나 뺀 거니까 0이 되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한 로우에 또는 한 컬럼에 모두 0이면 디터미넌트가 0이다. 또 한 행의 K배에서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한 행의 K배하면 그 모든 그 N팩토리얼의 항마다 한 그 행에서 한 번씩 다 뽑으니까 K가 한 개씩 다 추가 더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디터미넌트에서 K배한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다 이게 정의에서 나오는 성질들입니다. 그리고 또 A의 두 행이 그 상수배면 비례하면 proportional 상수배면 그러면 그 상수배인데 상수배를 빼고 나면 결국은 두 행이 같은 행렬의 약간의 변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두 행이 같으면 그게 디터미넌트가 0이니까 거기다 K배 해줘도 변화가 없죠. 디터미넌트가 0이죠. 그래서 비 두 행이 proportional한 상수배인 그런 두 행이 있으면 디터미넌트는 0이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이건데요. 한 행에 K배를 해서 다른 행에 더해서 얻어진 행렬을 B라고 하면 디터미넌트 오브 A하고 디터미넌트 B는 같다. 그러니까 그 위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은 잘 신경을 써서 해야 그 우리가 그 변화를 시켜야 되지만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이 한 로우의 상수배에서 다른 로우를 더해주는 거는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잖아요. 그건 디터미넌트에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바로 그 원래 거를 다 n팩토리얼게만큼 해서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우스 소거법을 적용해서 자꾸 삼각형 행렬로 이렇게 바꿔서 아래 그 주대각선 성분 아래 0이 많은 그런 행렬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그 n팩토리얼 중에서 굉장히 많은 항은 그 중에 0을 다 포함시키는 항들을 많이 갖게 되니까 계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지요. 만약에 그 N차의 그 행렬이 만약 삼각행렬이면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요거의 디터미넌트는 뭘까 하면 요 A11, A22, ANN 곱한 것이 딱 첫 번째 그 우치환으로 짝치환으로 이븐 퍼뮤테이션으로 사인 1이 붙어서 딱 하나가 남고 나머지는 이 한 로우 한 컬럼에서 저기 하나씩 골라서 하다 보면 언제나 이 절반만큼의 이 제로 중에 하나를 거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 곱해놓고 보면 다 0이 돼요. 이 하나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행렬을 이 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삼각행렬로 바꿔놓고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그 방법을 쓴 게 이제 우리가 RREF 구할 때 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이렇게 바꿔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n팩토리얼게만큼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 과정하기 위해서 로우를 바꾸니까 사인이 바뀌는 거를 고려해야 되고 상수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도 그 디터미넌트의 변화를 고려하고 근데 그래서 타입 3 요 한 행의 그 K배를 다른 행에 더하여 얻어진 행렬은 디터미넌트가 변하지 않으니까 주로 요걸 사용해서 변화를 계속 시켜서 이런 모양으로 갈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RREF를 구해봤으니까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디터미넌트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즉 주어진 행렬이 있으면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그 디터미넌트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삼각행렬로 거의 만들어 놓고, 그러고 그 간단하게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 행연산을 활용하여 행렬식의 한 행에 0이 많이 나타나도록 RREF가 전형적인 그런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거의 삼각행렬로 만들어 놓고, 이 삼각행렬이 되면 바로 스톱하고 그냥 대각선 성분만 곱하면 끝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퍼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여도 마찬가지고 로어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 행연산 중에서 상수배나 또는 행렬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상수배를 한 경우에는 이제 상수배 역수 k분의 1을 곱하고, 행과 행이나 열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배를 다시 반영하여 곱해주는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것은, 디터미넌트 구하는 거는 RREF 구하는 거랑 좀 달라서 그냥 로우로만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컬럼을 상수배를 해주거나 컬럼을 바꿔주는 것도 해도, 이첫 번째 성질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는 성질에 의해서 디터미넌트 구할 때는 행과 로우를 막 같이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차피 사이즈가 커지면 손으로 이거 푸는 거는 다 어려운 일이 되고 시간도 너무 걸리기 때문에 다 코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A의 행렬식을 구하라 그러면, 3차 행렬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래 행렬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를 세러스 메서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세러스 메서드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들을 적용하면은, 여기서 로우를 이렇게 먼저 바꾸죠. 첫 번째, 두 번째 로우를 바꿨으니까 사인이 바꾸죠. 디터미넌트가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두 배를 여기서 3, 여기 3의 배수가 있으니까 3을 K를 뽑아냈고, 요게 디터미넌트 성질이죠. 그 다음 여기다가 마이너스 두 배를 해가지고 여기를 0으로 만들죠. 그러면 그 마이너스 두 배, 그거는 디터미넌트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수배를 뽑아내는 거는 했지만, 여기다가 몇 배에서 이걸 0을 만드는 것은 디터미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10배 해서 요걸 0으로 만드는 두 번째 로우에다가 마이너스 10배에서 세 번째 로우에 더해주는 건 디터미넌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 그러면 삼각행렬이 됐잖아요. 요 삼각행렬의 디터미넌트는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5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디터미넌트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를 마이너스 55를 뽑아내면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만 오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55 해서 딱 165다. 이렇게 하고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담은 명령어가 바로 a.determinant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행렬을 주고 이렇게 determinant 구하라 그러면 저와 같이 이렇게 단순화시킨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겁니다. 이때 행렬을 뭐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아주 복잡한 걸 주더라도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항상 바로 이 명령어 하나가, 이 간단한 명령어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러면 A.determinant of parenthesis 하면 바로 디터미넌트를 구해주죠. 손으로 이거 구하려고 했으면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래요. 디터미넌트는 여러분들이 3차 행렬뿐만 아니라 4차 행렬, 5차 행렬, 뭐 10차 행렬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터미넌트의 정의에 의해서 다그 n 팩토리얼계만큼의 항들의 사인을 줘서 다 더해서 얻어진 결과가 이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터미넌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두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행렬의 차원, 행렬의 랭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기저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벡터 공간 또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이 필요해서 그 용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1차 독립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1차 결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빅픽처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1차 결합은 RNA 부분 집합, 벡터들의 집합이죠. K계의 벡터들이 있다고 그럴 때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XI들의 1차 결합들, XI들의 상수배를 해서 더해준 것들, 요걸 X라고 놓으면 요 X를 바로 A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요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A 리니어 콤비네이션 오브
벡터 XI's from 1 to K. 그렇죠? 그래요. 이 CI가 바뀌면 또 다른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되는 거예요. CI가. 그러니까 실제로 무수히 많은 1차 결합이 존재할 수 있죠. CI 된다. 실수해서 뽑아오니까. 자, 그래서 1차 결합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독립은 이 S가 바로 이 집합을 S, 이 부분 집합을 S라고 한다면 X1부터 XK까지의 벡터들의 집합을 그러면 이 XI들의 1차 결합을 0벡터라고 놉니다. 1차 임의의 CI들에 대해서 1차 결합을 만들고 equal 0이라고 와요. 그래서 이걸 솔브해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연립방정식을 풀면 풀었을 때 만약 해가 0벡터밖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CI들이 다 0이어야만 된다면 그때 바로 요 벡터 요 XI들 또 집합 S를 1차 독립인 벡터들의 집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차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 뭐냐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 뭐냐면 요 XI들 중에 어떤 벡터들도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없다는 의미를 이 식이 얘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1차 독립이라는 그런 의미가 보여지는 거죠. 이 2차 독립이라는 개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소셜 사이언스에서.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알파 1 v 1 플러스 알파 2 v 2가 0일 때 a1 a2가 항상 0이어야 된다면 그러면 이 그 a v1과 v2가 1차 독립이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 1차 독립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게 그 a1이나 a2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이런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there exist A1 또는 A2 0이 아닌 such that A1 V1 플러스 A2 V2가 0인 A1 또는 A2가 존재한다 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이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그럼 0이 아닌 거를 남겨두고 이걸 그쪽 저 반대쪽으로 옮긴 다음에 A1으로 나누면 V1이 V2의 상수배란 소리가 되죠.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양이 돼. 즉 우리가 V1이나 V2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하나는 그거의 상수배로 얻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따라 나오니까 종속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라인상에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1차 종속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1차 독립이 아니면 무조건 이런 상황이 되고 1차 종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차원에서는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지만 여기 이제 N차원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기 어렵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두 벡터에 대해서라고 하면 여기 N차원 공간에 두 벡터가 있다면 1차 독립이라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1차 종속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다른 거에 상수배로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이 두 개가 벡터일 때는 차원 이 RN이 그 VI가 RN 안에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여도 이 두 그림이 완전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제 N차원 공간에 여러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도 성립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종속은 1차 독립이 아니면 1차 종속이고 그 의미는 1차 종속이라는 의미는 아까와 반대로 1차 독립과 반대로 S에 속하는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없다가 1차 독립이고 그렇지 않으면 1차 종속이다. 그게 바로 이 의미입니다. 니게이션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S가 0벡터를 포함하면 항상 S는 1차 종속입니다. S 안에 0벡터가 있으면 그 0벡터는 다른 벡터에 0배하면 무조건 다 얻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차 종속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S의 부분집합 S'이 1차 종속이면 S'이 1차 종속이면 그 1차 종속인 집합을 포함하는 집합도 1차 종속이고 만약 S가 1차 독립이면 그 안에 있는 부분집합도 다 1차 독립이 되는 겁니다. S가 1차면 그 부분 집합 S'도 1차 독립이다. 자, 다음. 다음에는 A가 다음과 같이 주어질 때 XI들의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을 C라고 할 때 그러면 이 벡터들의 1차 독립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요 AC equal 0의 유일한 해가 C라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요게
아까 그 식을 1차 결합으로 표시하면 AX equal C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요 AC equal 0인 요 C가 그 X를 CI로 이렇게 잡아준다면 A의 그첫 번째 컬럼 곱하기 C1 X1, C2 X2, CM XM 요걸 풀어쓰는 게 바로 AC가 되는 건데요. 그게 0 벡터일 때이 C가 다 0이어야 된다는 의미는 요거의 해가 0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즉 유일해를 가져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1차 독립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A가 정사각형일 때는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기만 하면은 A의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A 인버스 양변에 곱해주면 C는 0이어야만 되죠. 유일한 해로. 그렇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일 때는 아주 쉽게 우리가 1차 독립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벡터들을 가지고 주어진 벡터가 Rn 안에서 n개의 벡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벡터들을 뭐 컬럼으로 또는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도 그 디터미넌트는 같으니까 또는 열로 뭐 편한 대로 배열을 해서 그래서 그 주어진 벡터들을 이게 만약에 컬럼 벡터들이라 그러면 컬럼으로 하는 행렬을 n by n 행렬을 만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게 0이 아니기만 하면 요 벡터들이 다 1차 독립이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찾는 게. 그렇죠? 그 정의를 사용해서 1차 결합을 만들고 연립방정에다 풀지 않고 바로 그 주어진 벡터들 갖고 행렬을 만들어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바로 1차 독립이다. 0이면 1차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만 이해하면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행렬식을 이용하여 1차 독립 판정식을 요세 개의 벡터로 확인해 보시면요. 요 1, 2, 1, 2, 3, 마이너스 1, 0, 2, 3, 1, 1로 행렬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것은 뭐, 로우 벡터라도 상관없고, 컬럼 벡터라도 상관없습니다. 행렬로 만들어놓고, 디터미넌트 구하라! 그럼 디터미넌트가 9로 나옵니다. 벡터들을 다 배열해줬죠. 벡터 1, 2, 3를 주고, X1을 벡터 1, 2, 3, X2를 벡터. 그래서 요거를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을 만들어주고, X1, X2, X3 컬럼 벡터로 하는, 그 행렬을 프린트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하라 그랬더니, 9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0이 아니죠. 따라서 요세 개의 벡터, 요세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임을 확인해 준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시겠어요? 실습을 한번. 그러면 실습을 하면 바로 디터미넌트가 A는 이런 행렬이고 디터미넌트는 9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쉽죠? 이게 만약 구분해서 볼라 그러면 여러분은 구분해서 볼라고 하면 여기서 스페이스를 하나 띄워주면 스페이스를 주면 그러면 행렬 A는 이렇고 디터미넌트 오브 A는 9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벡터가 아니라 그뭐 4차원 벡터, 5차원 벡터, 6차원 벡터 뭐 아무 개가 있어도 그 R10에 있는 10개의 벡터를 주고 그것이 1차 독립이냐 또는 종속이냐는 걸 보이라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10 by 10 행렬로 만들어서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디터미넌트 구하는 것도 명령어 A다 디터미넌트 가로로 그냥 구해지니까 그래서 그게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바로 해결이 되죠. 1차 종속. 이게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쉽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분 공간 아까 얘기했죠. 랭크 그 차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부분 공간 개념이 필요하다고. 이게 빅픽처에서 얘기했듯이 부분 공간, 서브스페이스 판정법. 집합 W가 Rn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non-empty subset of Rn, W에 대해서 그 W가 R의 두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는 W는 A의 부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 성질이 W 안에서 두 개를 뽑아서, 임의의 두 개를 뽑아서, 그 벡터 에디션을 해줬더니 항상 W에 있더라. 또 W 안에 있는 어떤 벡터를 뽑아서 상수배, 리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항상 W에 있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게 저기 그 W를 벗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W 안에서 다 연산이 이루어져서 W를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첫 번째 경우에 벡터 에디션을 해도 그 안에 스테이 한다. 그러면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얘기하고 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그 안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 즉 RN 안에 non-empty 서브셋에서에 대해서 그 벡터 스페이스의 RN의 벡터 에디션 연산 벡터 에디션에 대해서 W가 닫혀 있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W가 그 스스로 벡터 스페이스가 돼서 그것이 우리는 그걸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분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면 부분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테스트만 알면 여덟 가지 성질은 확인 안 해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려면 2 플러스 8, 10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8가지 성질은 RN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에 대해 성립하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인 W 안에 있는 벡터로 다 이미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질만 W에 대해서 보이면 10가지 성질을 다 만족하니까 W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부분 공간의 예를 보여드리면 행렬 A가 있으면 행렬 A에서 AX equal 0 되는 이런 X들의 집합. 요게 바로 RN의 부분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걸, 즉, W는 AX equal 0의 해 집합들의 집합인데, 이게 부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해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솔루션 스페이스. 솔루션 셋이 솔루션 스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하고, 또는 행렬 A의 0 공간이라고도 합니다. AX equal 0의 헤드의 집합, 헤드의 집합에 이루는 부분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건 행렬 A에 대해서는 행렬 A의 널 스페이스, 영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널 오브 A라고 표시합니다. 널 오브 A 하면 AX equal 0를 만족하는 모든 헤드의 집합이 이루는 부분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RN의 부분 집합에 대해서 S에 있는 K계의 벡터들의 1차 결합 전체의 집합, 여기서는 요 K계가 1차 독립이건 1차 종속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RN 안에 K계 벡터가 있다. 그 K계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의 집합, 즉 스팬이죠. 그러니까 1차 결합의 집합. 요게 항상 RN의 부분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 W를, 요 집합 W를 S에 의해서 요 집합, 요 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된, 생성된 RN의 부분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스팬에 대해서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합 S는 W를 생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S가 W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S는 W의 스패닝 셋, W를 생성하는 생성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팬 오브 S가 바로 W가 되는 것이고 이 W가 이퀄 이렇게 스팬 오브 S로 표시하는 겁니다. 꺾기로요. 스팬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차 립방정식 해공간을 한번 구해 볼까요? 해공간. 그러면 해공간 구한다는 게 이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 AX equal 0의 해집합을 구하면 그게 해공간을 저절로 이룬다 그랬죠. 이 해공간. 그걸 실제로 한번 다 구해 보시면 바로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얻어지는 솔루션 셋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바로 이겁니다. 손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동차 립방정식의 해공간을 굉장히 어렵게 구했잖아요. 어렵게 구한 걸 이 라이트 커널, 이 커널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시면 이 커널, 널 스페이스가 바로 해공간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 해공간이 바로 요 두 개 해공간은 요 두 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요게 해공간의 이제 기저라는 개념일 텐데 기저 개념 설명해 주기 전에 해공간은 요 두 개 벡터의 1차 결합으로 얻어진다. 그겁니다. 손으로 열심히 풀어 보세요. 열심히 풀어 본 게 요것들의 1차 결합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해 집합의 모든 해 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해공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 두 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의 집합. 그러니까 그걸 스팬이라고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1, 3, 4, 2하고 0, 5, 6, 마이너스 3의 스팬.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다. 노테이션에서 이 변화를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명령을 쭉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이걸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해공간, 해공간을 찾았죠. 무수히 많은, 무수히 많은 벡터들의 집합을. 자, 이제 거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기저를 정의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기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 차원을 정의하죠. 기저는 뭐냐? RN의 부분 집합이 이렇게 S가 주어졌을 때 이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면 S를 RN의 기저라고 합니다. 첫째가 S가 1차 독립이고 두 번째가 S의 스팬이 RN 전체가 될 때. 이 두 가지 조건, 심플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 S 집합을 RN의 기저라고 합니다. 기저이면은 기저를 우리가 찾기만 하면 그러면 엄청나게 모든 일이 쉬워집니다. 자, 그럼 기저를 일단 정의했으니까 기저의 성질을 몇 가지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1차 독립, 1차 종속, 또 각 기저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 자, 집합 S가 RN의 기저라면, S가 RN의 기저라면 RN의 N보다 큰 R개의 벡터들의 집합은 항상 1차 종속이다. 그러니까 T가 1차 독립이면 언제나 요 1차 독립인 부분 집합은 벡터들의 부분 집합은 항상 그 개수가 n보다 같거나 작다. 겁니다. 요게 의미하는 바는 그 기저는 1차 독립인 집합 중에서 가장 큰 집합이다. 즉 맥시멈 리니어 인디펜던트 서브셋 오브 RN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저 S는 R 안에 있는 리니어 인디펜던트 서브셋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또 같은 식으로 또 기저는 이게 스패닝 셋, S를 스패닝 할 수 있는 셋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거다. 그래서 미니멀 스패닝 셋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증명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집합 S하고 T가 각각 RN의 기저이면 이 두 개의 모양은 달라도 이 개수는 똑같다. N과 M 똑같다. 이겁니다. S와 T가 즉 RN 안에 있는 기저가 여러분들이 두 개, 세 개를 찾으면 그 모양은 다 달라도 그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는 다 똑같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을 그 부분 공간의 차원을 어떻게 또 벡터 공간의 차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집합 S가 RN의 하나의 기저이면 S에 속하는 벡터의 개수를 RN의 디멘전 차원이라고 하며 dimension of RN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독립도 배웠고 스팬도 배웠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고 해공간의 기저를 찾는 것도 배웠고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의 차원은 그 벡터 공간의 기저를 찾아서 그 기저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 그것을 우리가 벡터 공간의 차원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해공간의 기저가 해공간을 AX=0의 해공간을 기저를 찾았잖아요. 라이트 커널 명령어로 거기에 두 개의 벡터가 있었죠. 그럼 해공간의 차원이 이 차원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기저의 성질로 S가 RN의 부분 공간의 기저라고 한다면 V의 모든 벡터 V는 기저 벡터들의 유일한 1차 결합으로 표시된다. 자, RN의 부분 공간의 기저라 그러니까 V의 기저라 그러면 그러니까 V의 기저가 S라고 한다면 이 V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S 안에 있는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V 안에 있는 벡터가 그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두 가지 모양으로 표현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개수들이 다 똑같은 걸 쉽게 증명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주 쉽게 그 1차 독립 성질에 의해서 금방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널리티를 정의하면 널리티는 n by n 행렬 a에 대해서 ax equal 0의 해공간 이제 아까 ax equal 0의 해공간을 찾는 법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죠. 라이트 커널 명령어로. 그러면 A의 0공간의 차원을 널리티 오브 A라고 한다.
즉, 이 AX equal 제로의 해공간이 A의 0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A의 0공간의 차원이 뭐냐면 그 널리티 오브 A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널 스페이스 A의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걸 널리티 오브 A라고 하는 겁니다. AX equal 제로를 만족하는 헤드의 집합이 이루는 공간을 널 오브 A가 되는데 그거의 디멘전이 바로 널리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연습 문제에서 널 스페이스의 그 디멘전인 2였던 거예요. 그게 널리티가 2였다는 거죠. 행렬 A의 널리티는 2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찾느냐? 이 동차일 철령 연립 방정식에서 AX equal 제로의 첨가 행렬, 첨가 행렬을 A 다다다 제로로 A 제로, 제로 벡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컬럼 하나 늘렸죠. 여기에 기본 연 그 행연산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하여 RREF를 얻은 행렬을 이제 B0라고 한다면 이 행렬 B는 첫 행부터 R게 0이 아닌 행을 갖는다고 하면 그때 R이 N이면 AX0의 해는 X 이퀄 0만 갖는 것이 되고 이때 해공간의 차원은 0이고 R이 1보다 N보다 작으면 이 경우에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런 식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럼이 여기 이렇게 뒤바뀌어 있어도 그걸 다 뒤로 그냥 일반성을 인지 않고 보내도 우리가 이 분석에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리고 변수의 이름을 좀 다르게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이게 RREF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요때 요게 딱 요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면 그리고 그렇게 요게 다 0이면 요게 풀로 이게 다 11111만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즉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면 그러면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1111 이렇게 되고 이 제로 로우들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면 제로인 로우들이 행들이 여러 개 생기면 그러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어떤 모양하고 똑같으시냐면 요거하고 동치인 선형 연립 방정식은 x1이 마이너스 b1r 플러스 1 곱하기 xr 플러스 1 마이너스 따따따따 해서 마이너스 b1n 곱하기 xn 이퀄 0이었는데 이제 그게 옮겨지면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된 거죠. x1 플러스 따따따 이퀄 0인데 이렇게 옮겨지죠. x1, x2, xn은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x1부터 xr까지가 요 나머지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요때 여기서부터 요 1, 1, 1 요거를 리딩 베리어블 요게 대응하는 요 변수들을 리딩 베리어블이라고 그러고 요기에 대응하는 변수들을 프리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유 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요게 R개면 여기는 요 전체는 N개였으니까 여기는 N-R개가 되죠. 요 N-R개가 프리 베리어블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응하는 변수들이. 그래서 임의 실수에 대해서 x의 r 플러스 1부터 xn까지를 요거를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스칼라 이렇게 배정해 주면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모든 해가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다 표시될 수 있습니다. 즉 n-r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모든 해가 표시가 되는 것이죠. 요것들이 1차 독립이면은 바로 그 n-r개의 그 벡터들이 솔루션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저가 되는 것이죠. 기저의 그 솔루션 스페이스의 차원은 바로 n-r이 되는 것이죠. 자, 그걸 다시 보면 x가 이렇게 x1부터 이렇게 쭉 xr 플러스 1 그래서 xn까지 이렇게 풀었으면 요 위에 것들은 여기에 여기는 1 여기는 x의 r 플러스 1 x의 r 플러스 2 x의 R 플러스 N, R 플러스 그 R 저기 R 마이너스 N이 돼서 R에서 N 마이너스 R을 이제 빼주면 그러면 이제 N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N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되고 위는 X1은 이렇게, X2는 이렇게, X3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 되죠. 그러면 V1, V2부터 Vn 마이너스 R을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 표시한다면 그러면 요것들의 1차 결합이 AX equal 제로의 솔루션을 다 생성해내는 것이죠. 이게
모든 해는 요 VI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수 있고, 즉 모든 해는 요 S집합의 스팬으로 생성되고, 따라서 AX 이퀄 제로의 해 공간은 요 S라는 요 VI들 벡터들 집합으로 생성되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이제 VI들은 1차 독립이고, 1차 독립인 게 당연하죠. 이게 V1, V2, VR이 여기가 다 성분들이 다 엇갈리게 다 일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아무리 무슨 상수배해도 이걸 생성해낼 수 없죠. 이 모든 건. 그래서 이건 다 1차 독립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차 독립에서 해 공간의 차원은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요 1, 2, N-, 요 N-R계의 벡터가 다 1차 독립이니까, 그럼 1차 독립 벡터들의 개수가 그러면 N-R이니까 해 공간의 차원이 N-R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해 공간의 차원에 대한 개념, 널리티에 대한 개념을 가졌으면 AX equal 0 이런 예에서 해 공간의 기저와 차원을 구하라. 그러면 작은 사이즈인 경우에는 개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자, AX equal 0일 때 첨가 행렬, RREF를 구하면, 자, 요 행렬에 RREF 구할 수 있죠. 첨가 행렬 0000 주고요. 쉽게 구해지죠. 그럼 리딩 베리어블이 11이죠. 프리베어리 베리어블이 그러면 요거에 대응하는 X2, 그리고 요거에 대응하는 X4, 그 두 개가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그리고 거기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러면 X1, X2, X3, X4는 결국은 여기서 여기에 요 벡터를 110200 001 마이너스 1 1101 00 1 마이너스 1을 저 식을 풀었으면 요 식에 대응해서 다시 풀었으면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2배 X4는 0이니까 그러니까 그 X1은 이렇게 풀었을 수 있고, 다음 X2는 X2, X4, 3는 X4, X4는 바로 이렇게 풀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S 그 프리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S하고 T를 배정해 주면 그럼 요 벡터는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공간은 요 두 개 벡터 1차 결합으로 다 생성되니까 해공간의 기저는 요 두 개 벡터고 널리티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널리티를 구하는 게 이제 결국 RREF를 구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그 널리티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RREF를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죠. 자, 그 다음 M/N 행렬 A에 대해서 행공간은 뭐냐면 요 벡터, 요게 행벡터들이 있잖아요. 요 행벡터들의 1차 결합들의 집합을 행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스팬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부분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벡터들, 요거의 열벡, 컬럼벡터들. 컬럼벡터들의 스팬을 생각하면 그 스팬은 항상 부분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그 컬럼벡터들에 의해서 스팬된 RM의 부분 공간은 컬럼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컬 오브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로우 스페이스는 RN의 부분 공간이 되고 컬럼 스페이스는 RM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차원이 달라지죠. 벡터들이 포함된 그런 벡터 공간이 다르니까요. 자, 그다음 다음은 뭐냐? 그러면 이 행 공간의 차원이란 뭐냐면 이 부분 공간이니까 이 행 공간의 차원이란 결국은 1차 독립인 컬러 그 로우들의 개수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프리 베리어블 행 공간은 이제 리딩 베리어블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공간의 차원, 기저의 개수. 해공간의 차원은 그 RREF를 구해서 그 RREF에 있는 리딩 베리어블들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열 개수는 또 뭐냐면 마찬가지로 열공간의 차원인데 그러면 열공간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컬럼들을 이렇게 트랜스포즈해서 로우로 바꿔놓고 RRAF를 구하면 1차 독립인 그 로우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다시 트랜스포즈해놓으면 1차 독립인 컬럼의 개수가 나오죠. 그 컬럼의 개수가 바로 그 디멘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컬럼 랭크도 바로 RRAF를 트랜스포즈에 대해서 적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AB가 행동치이면 이들이 같은 행공간을 하는 얘기예요. 행동치면 같은 행공간을 가져요. 열동치면은 같은 열공간을 가지겠죠. 자, 그래서 행렬 A의 RREF에 나타난 0이 아닌 벡터들은 A의 행공간에 기저를 이룬다. 이 사실은 열에 대해 성립한다. 그러니까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또는 열 벡터가 주어졌을 때 또 행 벡터가 주어졌을 때는 그걸 트랜스포드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에 이미 했던 RREF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1차 독립인 로우 또는 컬럼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그 행공간 또 열공간의 디멘전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다음 예인데 R5에서 요 부분 공간 W의 기저를 찾아라. 자 그러면 자 요 S가 스팬하는 부분 공간이 이렇게 생기 S가 이렇게 했을 때 S에 스팬하는 공간 부분 공간이 있겠죠. 그럼 요 골 가지고 요거를 로우 벡터로 놓고 요거에 요것들을 로우 벡터로 놓고 예, 컬럼 벡터여도 이거 트랜스포즈 한다고 생각해서 로우 벡터를 놓고 요거에 RRAF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리딩 베리어블이 하나, 둘, 셋 뭐가 되죠? 세 개가 되죠. 그래서 그게 대응하는 그 벡터가 뭐 그건 무시해도 되고 요 세 개 벡터들의 1차 결합을 요걸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요거의 로우 스페이스 요거 다섯 개가 요 네 개가 만든 로우 스페이스나 요거 네 개가 만든 로우 스페이스나 똑같으니까 이 그 행렬 A에 저기 요 다섯 개 요 하나 또 아 요 네 개의 벡터가 생성하는 그 로우 스페이스는 요 세 개의 벡터가 생성하는 로우 스페이스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기저가 요거 요 세 개의 벡터를 주면 요 세 개의 벡터를 이렇게 주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것은 실제로는 아까 그 RRAF 불구에서 할 수 있지만 라이트 커널 명령을 A의 라이트 커널 명령을 줘도 요 세 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1차 독립인 벡터들을 줄 것입니다. 여러 두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이기도 하고요. 자, A의 열공간의 기저를 찾아라.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열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행벡터들인데 근데 우리가 RRAF 명령을 그냥 쓰려면 이건 로우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트랜스포즈로 바꿔줘서 그리고 열공간, 행공간, 즉 A의 열공간은 A 트랜스포즈의 행공간과 같으므로 이 A 트랜스포즈에다가 RRAF를 취해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되죠. 이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1, 0, 0, 1 0101, 0010, 요 세 개가 바로, 저기, 그 열공간의 기저가 되는 거죠. A의 열공간의 기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랭크와 널리티인데, 자, 이제 우리가 그 차원을 다 배웠으니까요. 자, 차원을 이용해서 그 차원이 갖는 중요한 성질이 바로 이 랭크 널리티 정리입니다. 임의의 행렬 A에 대해서 이게 N by N 행렬입니다. A의 행계수와 열계수는 항상 같아요. 랭크, 이 컬럼 랭크와 로우 랭크는 다 똑같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렬 A의 랭크다고 얘기합니다. 랭크 오브 A라는 것은 equal 컬럼 랭크 오브 A 또 equal 로우 랭크 오브 A 아무거나 구해서 상관없어요. 자, 1차 독립이 로우의 개수 또는 1차 독립이 컬럼의 개수가 똑같아요. 디멘전이 달라도 여기 크기는 벡터가 포함된 벡터 공간의 크기는 달라도 RN이냐 RM이냐 그래도 1차 독립이 벡터들의 개수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임의 행렬 A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랭크 오브 A하고 널리티 오브 A를 합친 게 N하고 똑같다. 이 N이 뭐냐면 컬럼의 개수예요. 그럼 아까 보시면 이 RREF를 구했을 때 요 랭크 일체 리딩 베리어블의 개수가 R이라고 했죠. 프리 베리어블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 요 N에서 요 R 뺀 N-R이죠. 그럼 합치면 전체 N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랭크만 구하면 널리티는 요 n에서 요 r을 빼준 n-1이 되니까 실제로 랭크만 구하면 널리티를 구하는 거고 널리티만 구해도 랭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RRF를 이용해서 랭크를 구하면은 그러면 널리티도 알 수 있는 거고 또 라이트 커널 명령어로 이 솔루션 스페이스의 기저를 구해서 그래서 널리티를 구하면 랭크도 알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이렇게 4x5 행렬로 주어졌어요. 이 4x5 행렬에 랭크도 구하고 널리티도 구해봅시다. A의 A.rank 가로 그러면 A의 랭크를 구해주고 A의 write nullity 그러면 nullit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nullity를 딱 구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이 행렬에 랭크 nullity를 구하면 랭크가 3이면 3에다가 그 저 n에서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그게 nullity가 되는 것이죠. 또 nullity 2를 구하면 그러면 nullity가 2면 그러면 n은 5니까 r은 3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 랭크 또는 널리티 하나만 구해도 그 나머지 다 대응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행렬이 있다. 랭크를 구해라 또는 널리티를 구해라 그러면 C 아이고 컨트롤 G 자 보실까요? 스페이스를 좀 줘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죠. 결과를 자 보면 행렬 A가 이렇게 주면 행렬에 그 랭크는 3이고 널리티는 2다. 이거에서 한번 프린트 A를 줘볼까요? 그러면 행렬까지 한번 보죠. 자 보시면 행렬이 이렇게 생겼을 때 랭크는 3이고 널리티가 2다. 그럼 이게 N이 다 그 컬럼의 개수가 다 5였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랭크가 3이면 널리티는 그 5-3이 돼서 2가 되고 또 랭크는 널리티가 2일 때는 그 5에서 R을 뺀 게 2니까 R이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랭크 널리티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랭크 구하는 것도 배우고 널리티를 구하는 것도 배웠고 어떻게 이제 찾는지도 실제로 해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시면 됩니다.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만 알면 다른 걸 알 수 있는 이 중요한 정리를 배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그 로우 스페이스가 있고 이제 컬럼 스페이스가 있고 솔루션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상호 관계가 있어요. 그 랭크가 크면은 큰 사이즈의 공간이 될 거고 랭크가 작으면 작은 사이즈의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는 이 두 개 합치면 이제 5차원 공간이 되는 거고요. 5차원 전체 컬럼 스페이스 그러니까 RN 컬럼 전체 컬럼 스페이스를 포함하는 5차원 공간이 되니까 자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이게 그 옵티멀 솔루션을 찾을 때 최적화 이론을 할 때 어떤 경우에 전체 벡터 공간이 둘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 공간에서의 최대값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은 이 상대편에서 볼 때는 같은 함수가 그 손해를 그러니까 이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은 이 상대편에서는 손해를 최소화시킨다는 것하고 같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한쪽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다른 쪽에서의 똑같은 옵티마이제이션이 되는데 이쪽은 사이즈가 크고 이쪽은 사이즈가 적으면 같은 문제를 풀 때 요 사이즈가 적은 쪽에서의 답을 구하면 그러면 계산량을 엄청 줄일 수가 있죠. 그게 여러분 이 랭크 널리티 정리가 주는 직관적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행렬의 기본 공간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 컬럼 스페이스도 배웠고 A 트랜스포즈도 배웠잖아요. 이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가 A의 컬럼 스페이스라는 건 당연하죠. A의 트랜스포즈의 이 로우가 바로 A의 컬럼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A 트랜스포즈의 컬럼 스페이스는 A의 로우 스페이스고 왜냐하면 A의 트랜스포즈의 컬럼이 바로 A의 로우니까요. 그다음에 로우의 그 로우 스페이스의 퍼브 로우 스페이스의 올소고널 프로젝션이 A의 널 스페이스고 A의 널 스페이스의
orthogonal projection이 저기 이 저기 그 퍼프가 그 하이퍼스페이스죠. 하이퍼스페이스가 A의 로우스페이스고 이제 그런 게 여기 아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컬럼 스페이스 이에 그 하이퍼스페이스가 그 퍼프가 A의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같고 그리고 컬럼 스페이스 오브 A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의 퍼프하고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벡터들 여기에 있는 벡터들과 여기에 있는 벡터들이 서로 직교다 이런 의미예요. 한번 볼까요? AX의 널 스페이스의 벡터, 널 스페이스의 벡터, 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는 벡터와 올소고날이다. 그게 바로 요 식들이 의미하는 바들이에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나중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이거를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근데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설명할 때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는 뭐냐면 이게 직교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 벡터가 요 행벡터의 널 이제 컬럼 스페이스에 그러니까 행벡터는 로우 스페이스의 퍼브 직교 안에 포함된다. 즉 이 증명은 뭐냐면 요거의 증명이에요. 요 안에 있는 벡터는 널 스페이스 오브 안에 있는 벡터와 올소고날하다가 바로 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N개의 미지수가 있고 방정식 개수가 M개인 선형 동차 연립 방정식 AX equal 0 생각하죠. 이게 널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니까 AX equal 0의 솔루션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개수 행렬은 M by N 행렬이에요. 그러면 A의 I, A sub I를 행렬 A의 I번째 행벡터라고 한다면 AX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N번째로 곱하기 X가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건 다시 풀었으면 X1, X2, X3, XN이 있으니까 요 X1, A1 곱하기 X, A2와 X 다 내적이 되는 거죠. AN과 X. 요것들이 각각 0벡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AX equal 0이라 그랬으니까. 0벡터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즉,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 식을 만족하려면 이 식을 만족하는 벡터 X는 이게 내적이 0이어야 되고 두 번째 컬럼하고도 내적이 0이어야 되고 세 번째 컬럼하고도 N번째 컬럼하고도 내적이 0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들의 1차 결합과도 다 내적이 0이어야 된다.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로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벡터와도 다 내적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X가 만약 X가 AX 이퀄 0의 해라면 모든 I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하고 따라서 요 로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들의 1차 결합 과도 다 내적이 0이고 따라서 AX 이퀄 0의 해공간의 벡터들은 모두 A의 각각의 행벡터들의 올소고날이다. 각각의 행벡터들의 올소고날이다. 행벡터들의 올소고날이니까 행벡터들 안에 있는 그 행벡터들의 1차 결합들 하고도 다 올소고날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로우 스페이스 그리고 로우 각각의 로우들과 올소고날이니까 이 로우들의 1차 결합들인 로우 스페이스 1차 결합인 벡터들의 집합인 로우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들과도 다 올소고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이 식이 증명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까지 하죠. 그러면 이제 요약하면 2차 시는 이게 이제 15주차 강의에서는 이제 4주차가 되는 거예요. 행렬식의 정의가 행렬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A의 행렬식은 determinant of A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determinant of A는 한 로우 한 컬럼에서 그 하나의 성분 등만 겹치지 않게 뽑아서 다 곱한 다음에 그게 대응하는 퍼뮤테이션에 대한 사인을 주고 그것들을 n 팩토리할 때 다 더한 것이 디터미넌트다. 그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면 그 디터미넌트로부터 코팩터를 정의할 수 있고 코팩터 n 제곱 n by n 행렬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 그 n by n 개 n 제곱계의 코팩터를 다 구할 수 있고 그 코팩터들을 다
배열한 후에 AIJ들을 행렬로 배열한 후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그게 우리가 이제 수반 행렬이 되고, 그렇죠? 코팩터들로 이루어진 행렬의 트랜스포즈가 A의 애주게이트 매트릭스 또는 클래시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가 되고, 그것을 애주게이트 오브 A로 표시한다면 애주게이트 오브 A는 바로 요 코팩터들의 로 이루어진 행렬의 트랜스포즈로 표시할 수 있고, 요게 어떤 식을 성립하냐면 요 식을 성립하고, 실제로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A times adjugate of A equal determinant of A 곱하기 identity matrix라는 성질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만약 determinant of A가 0이 아니면 요 식이 성립해서 우리가 수반 행렬을 이용한 가역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디터미넌트를 정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팩터를 정의할 수 있었고, 코팩터를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듀게이트를 정의할 수 있었고, 그 에듀게이트를 정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역행렬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우리가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만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공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1차 독립성, 그 행렬 그 RN 안에 있는 이제 벡터들의 부분 집합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1차 독립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1차 종속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분 공간은 RN 안에 있는 non empty subset W가 이 두 가지 조건, 즉 W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W가 RN 안에 있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면 W를 RN의 subspace라고 하고, 해 공간 그리고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AX equal 0의 해 공간도 배웠고, 또 행렬 A의 행 공간도 배웠고, 행렬 A의 열 공간도 배웠죠. 그 다음에 벡터 공간의 기저와 차원, 벡터 공간의 부분 집합이 아래 두 조건을 만족하면, 즉 S가 1차 독립이고 S의 스팬이 RN이면 S가 그 RN의 기저다. 그리고 기저가 우리가 기저 하나를 찾으면 그 기저의 카디널리티,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의 개수가 바로 벡터 공간의 차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dimension of that 벡터 공간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 0 공간은 뭐냐면 AX equal 0의 해집합들의 집합, AX equal 0의 해집합들의 집합을 바로 그게 해집합이 바로 부분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해 공간을 이룬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을 그 해 공간을 우리가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널 스페이스, 널 오브 A로 표시하고, 그리고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우리가 널리티 오브 A라고 하고, 이 널리티 오브 A를 알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랭크를 더한 것이 이 컬럼의 개수, 행렬의 컬럼의 개수가 돼서 랭크를 구하면 널리티를 구할 수 있고, 또 널리티를 알면 랭크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그런 그 상호 관계까지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주차 이렇게 마치고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는 3주차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